어서오세요. 골방 세입자 해리입니다. 이번에 꾸며볼 컨셉은 없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접고 한적한 곳에서 먹방이나 하고 오려고 해요. 어디로 가냐고요? 따라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둥, 구독자님의 집입니다. 엥? 그냥 평소랑 똑같이 방 꾸미는 영상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 집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서강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한강뷰인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화창한 날의 한강뷰 사진을 따로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죠? 오늘은 약 10평 남짓의 1.5룸에서 4평 정도 되는 크기의 이 거실을 홈캠핑장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컨셉이 캠핑이니 캠핑스러운 아이템 먼저 장착해 줘야겠죠? 오늘 영상에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가구를 다양하게 배치해 볼 건데요. 평상을 활용해 영화를 보는 거실 배치부터 친구들과 요리를 해먹는 다이닝 배치, 한강을 바라보며 물멍할 수 있는 라운지 배치와 다같이 수다 떨며 밤을 지낼 수 있는 침대 배치까지 총 4가지의 배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은 가고 싶은데 요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겐 이번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홈캠핑에 딱 좋은 몇 가지 아이템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아참, 아이스크림 먹방은 덤입니다. 그럼 골방 판타지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잔디밭 느낌이 물씬 나는 초록색 너그를 거실 가운데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숲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창문에 우드 블라인드를 달았어요. 커튼보다 더 쉽게 채광을 조절할 수 있어 언제든 시원한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창가엔 압축봉을 이용해 울창한 숲 그림이 프린팅된 슈폰 커튼을 걸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슈폰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숲속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거실을 은은하게 비춰줄 메인 플로어 조명은 아치형 조명을 놓았어요. 조명갓을 라탄으로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행거를 배치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외투를 걸거나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캠핑 조명을 걸어두어도 잘 어울리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엔 화분 선반을 두어 식물을 키울 수 있어요. 화분엔 뭘 심어두었을까요? 영상 뒷부분에 공개합니다. 벽면에는 마크라메와 라탄 소품, 그리고 행잉 플랜트 등을 장식해 내추럴한 캠핑 감성이 물씬 나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가구인 평상을 배치해볼까요? 먼저 평상을 소파로 활용해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실 형태로 배치해볼게요. 창가와 벽면 쪽에 기역자로 평상을 놓고 다양한 쿠션을 믹스앤매치해 아늑한 분위기가 나도록 꾸몄어요. 딱딱한 평상에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메모리폼 방석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도 소파처럼 기대서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냐고요? 이 등 쿠션은 바닥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해 쓸 수 있어서 어디서나 편하게 기댈 수 있답니다. 소파 앞에는 휴대성이 좋은 캠핑용 접이식 테이블을 소파 앞에는 휴대성이 좋은 캠핑용 접이식 테이블을 두었어요. 테이블 다리를 펼치고 상판을 끼우면 단 10초 만에 조립 완료. 상판이 목재보다 훨씬 튼튼하고 특히 티타늄 색상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텐트도 거실 한구석에 배치했는데요. 캠핑 분위기를 물씬 내면서 혼자 아늑하게 숨어있을 공간이 필요할 땐 이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해서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싶을 땐 언제든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평상 위에 이렇게 빈 프로젝트를 올려두고 벽에 쏘면 조촐한 영화 상영회도 할 수 있습니다. 슬슬 출출해지는데 식사 공간을 만들어 볼까요? 평상을 창가 쪽에 모아 넓게 펼치면 야외 평상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목 테이블을 올리고 방석을 깔면 왠지 백숙 한 마리 먹어야 할 것 같은 다이닝 공간이 구성되는데요. 버너 대신 안전한 휴대용 인덕션을 두고 멋진 한강뷰를 바라보며 따뜻한 요리를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역시 캠핑에는 라면이죠? 식기나 음료수 등 많은 짐을 한 번에 옮길 땐 이 라탄 캐리어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답니다. 식사를 마쳤으니 소화도 시킬 겸 물멍을 해볼까요? 이번엔 평상을 자유롭게 배치해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벽엔 미니 조명과 가랜드를 걸고 평상엔 푹신한 쿠션들을 올렸어요. 좀 더 편안하고 오래 뷰를 감상하고 싶을 땐 창가에 캠핑 의자를 두고 벽난로처럼 불이 움직이는 히터를 두면 아늑한 나만의 라운지가 완성됩니다. 친구들과 따뜻한 코코아도 한 잔씩 나눠 마시면 좋겠죠?
이 티타늄 머그는 코스터로도 활용 가능한 우드리드가 세트인 제품으로 가볍지만 튼튼하고 활용성이 좋습니다. 이 티타늄 머그 세트와 롤 테이블은 모두 10월 한 달 동안 베스킨라빈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 오늘은 한적한 곳에서 쉬겠다고 했는데 왠지 일만 한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번 캠핑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모닥불 놀이 세트를 꺼내봅니다.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캠프파이어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모닥불엔 역시 뭔가 구워 먹어야겠죠? 아, 역시 가을엔 그게 좋겠네요. 창가에 있던 화분엔 사실 호박고구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고구마를 꼬치에 꽂고 모닥불에 구우면 짠! 치즈 고구마 아이스 모찌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로 준비한 베스킨라빈스 10월의 맛 치즈 고구마 구마입니다. 여러분은 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사실 전 고구마를 못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베스킨라빈스 10월의 맛 치즈 고구마 구마는 국내 대표 고구마 산지인 해남 꿀고구마에 풍미 가득한 크림치즈를 더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직접 먹어보니 달달 고소한 맛이 나고 치즈케이크 큐브와 고구마가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았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보라색 떡 속에 달콤한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치즈 고구마 아이스 모찌도 있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덕분에 캠핑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먹고 놀다 보니 어느새 막차가 끊겨버렸어요. 친구들이 자고 간다고 하니 형상을 침대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상을 한 대 모으면 최대 퀸사이즈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토퍼를 가져와 깔아놓고 남는 공간에는 스낵과 빔 프로젝터를 올려두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밤새도록 수다를 떨다가 스르륵 잠들 수 있어요. 저기 집에 안 가세요? 네. 홈캠핑 컨셉으로 거실을 꾸며본 이번 골방 판타지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스킨라빈스 10월의 맛, 그리고 오늘의 집과 베스킨라빈스가 콜라보한 캠핑 굿즈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치즈 고구마구마의 맛이 궁금하다면 지금 오늘의 집 앱에서 아이스크림과 오늘의 집 포인트를 증정해드리는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집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홈캠핑을 즐겨보는 것도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쉬러 왔지만 일만 하다가는 오늘의 골판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보고 싶은 컨셉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